그런데 이제껏 보니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이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돈을 불러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에 대한 사이토 히토리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어느덧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도 불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다는 말만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경마처럼 한 방에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끊임없이 창출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손님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며 상품을 만들어 왔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뭔가 특별한 성공 비법을 기대하고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진실이 그러하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라면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으면 벌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이토 씨는 돈과 관련해서 뭔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장사에 관해 묻는 게 아니라 돈에 관해 뭔가 하는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럼 저는 돈이 흉하게 구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두는 정도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벽에 그림을 걸 때 거꾸로 걸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한 말이 돈에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지갑에 넣어두면 부자가 된다느니, 사이토 씨는 매일 밤 돈을 다리미질하고 있다느니 하는 식으로 퍼져나가더군요. 물론 이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농담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겠지요. 여러분도 농담은 그저 농담으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상인들은 돈을 곧잘 다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돈이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이 나한테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자기한테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간 당신이 고생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사람이라는 저자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역시 구독자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사이토 히토리 저자님의 부자의 운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